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린 바로 BMW 5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이 무려 34.9%입니다. 이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린 바로 BMW 5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시점, 그 다음에 출고할 수 있는 재고량, 프로모션, 그리고 BMW 뉴스에 대해서 모아서 착!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BMW 5월 프로모션 가기 전에 카카오톡에서 공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플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어플로 풀 체인지를 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 카카오톡 허프로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어플하고 까만색 어플이 나옵니다. 이 노란색 어플이 신형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 들어가시면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100% 정보를 다 채워넣지 못했지만 5월달 이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플만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자동차 할인 시세를 이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MW 5월 프로모션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뛰어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BMW 뿐만이 아니라 이 수입차, 국산차 전 브랜드가 지금 이 반도체 때문에 엄청난 재고 기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지리란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나 BMW를 비롯해서 이 수입차 모든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스웨즈 운하 사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인 코끼리 19 사태, 이 반도체, 이것 때문에 완전 이 난국을 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고가 없어서 차를 팔 수 없는 참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이 직원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곧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 달이면 또한 이 개소세도 이제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매 시점이 언제인가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를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7월, 8월, 9월 이 사이에 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프로모션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프로모션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6월, 7월, 8월, 9월 계속 프로모션이 좋아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프로모션이 적어도 그거를 보지 마시고 출고 기준에 이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을 걸고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100% 전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 허프로한테 얘기하시면 허프로가 대신 먼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MW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착착착 가겠습니다. 자, BMW 1시리즈입니다. 1시리즈 118D 조이가 단종이 됩니다. 118D 이 스포츠도 단종됩니다. 그리고 118D M스포츠 6월 입항 후 단종. 그리고 M135i가 이 출시 예정입니다. 21년 3분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이 시리즈 보겠습니다. 218D 그란 쿠페 어드밴티지가 단종이 됩니다. 그리고 218D 그란 쿠페 M스포츠 6월 입항 후 단종.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는 전 모델이 이 단종이 됩니다. 차후 액티브 투어러 스포츠 파이널 에디션으로 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4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리즈는 430i 컨버터블 차량이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온라인 판매일 경우 허프로한테 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할인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커프로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면 시크릿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시리즈 523D 전 트림이 이 통풍 시트가 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BMW X1 같은 경우는 18D X라인 SE가 단종, 그리고 X1 X드라이브 18D M스포츠가 6월 입항 후 단종, 그리고 X2 M35i가 출시 예정입니다. 21년 이 3분기가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3입니다. X3는 전 모델 6월 입항 후 단종입니다. 7월부터 남은 재고를 한정으로 이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X4 같은 경우 전 모델 6월 입항 후 단종입니다. 7월부터 남은 재고량은 한정으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 모델이 옵션 강화 모델이라 해서 이 첫 번째 강화는 5E, 두 번째 강화는 5C 이렇게 명칭을 했었는데 그 명칭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P1, P2로 이 명명해서 차의 옵션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BMW 뉴스인데 BMW가 아주 지금 꼼수를 싹 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꼼수냐면 이제는 할인을 좀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디션 모델 이런 모델들을 조금씩 할인을 안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라인 판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허프로한테 하시면 허프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참 이거 궁금해 하실 겁니다. BMW 출고 가능한 이 재고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재고량은 5월 12일 오전 9시 이 기준입니다. 자, 차량 보겠습니다. 118D 이 스포츠 보시면 연식 외장 내장 색깔 이 재고 충분히 다 남아 있습니다. 자, 3시리즈가 아주 초극소량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0E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320i하고 투어링하고 그 다음에 5시리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5시리즈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7시리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8 컴피티션 뭐 이게 고성능 차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재고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6월, 7월도 차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바로 반도체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이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왜 구매 시점이냐면 지금 차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허프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때 프로모션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을 거라고 이 허프로는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모션 절대 보지 마시고 계약부터 걸어놓으시는 게 최고의 우선입니다. 나중에 프로모션이 좋다고 해서 그때 계약을 걸어봐야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차종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착착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차량 구매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BMW의 트레이드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트레이드 조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벤티지 코인입니다. 이 벤티지 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가 출고됐을 때 이 코인을 드립니다. 그럼 이 코인 가지고 뭐 오일도 갈 수 있고 서비스 센터에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뭐 현금이라고 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표기는 돼 있지 않지만 그 330E, 530E, 7452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코인이 80만원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일신주 프로모션입니다. 자, 118D 조이 가격 나와 있고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5종 세트가 됩니다. 옆에 할인 시세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BMW 프로모션은 출고 가능 모델이 아닌 모델은 그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배정을 받아서 이 출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프로모션보다 50만원, 100만원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안 하신 분들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딜러사에서 이 차가 귀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횡포입니다. 횡포.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거기에 겁내지 말고 한번 튕기세요.
나 그래 해약해줘. 이거 아니면 안 하겠어 하고 겁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안 하면 해약해버리세요. 그럼 호프로한테 전화 주십시오. 자, BMW 이 시리즈입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델들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이 P2 모델로 바뀌었죠. 요 보시면 750, 810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리즈 액티브조입니다. 4,590만원이죠. 할인이 무려 1,450에서 1,500만원 할인. 여기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한 100여만원 나갑니다. 할인율이 무려 34.9%입니다. BMW 3시리즈 투어링입니다. 투어링 보시면 할인율이 760, 820, 890, 920. 할인 시세율은 16.4에서 15%입니다. 자, BMW 3시리즈 디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은 현재 보시면 850에서 930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리즈 이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 가솔린 모델도 이 전달 대비 좀 비슷합니다. 전달 대비 비슷하고 M440i P2 모델이 한 470만원, 전달보다 한 2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BMW 이 3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겠습니다. 이 모델 보시면 할인 플러스 5종 세트 주죠. 거기에 벤티지 코인 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BMW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 쿠페죠. 쿠페는 지금 보시게 되면 600, 550, 그리고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지금 시크릿 할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420D 쿠페는 600, 600, 전부 600입니다. 이 모델은 그러니까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돼지 콧구멍 아시죠? 바로 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제가 시승을 한번 했습니다. 위 추천 영상을 보시면 이 시승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BMW 5시리즈입니다. 520i 뭐 700, 710, 그리고 530i 960. 이 5시리즈는 2.99% 이 저금리가 됩니다. 1시리즈, 2시리즈 역시 이 저금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23D보이고요. 530E, 530E 같은 경우는 할인도 좋지만 벤티지 코인 지금 80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델들은 벤티지 코인이 그래도 20만원씩 이제 추가로 또 지급이 됩니다. 자, BMW 6GT 프로모션입니다. 이 6GT는 아시겠지만 7시리즈 숏바디 그 프레임을 이 사용한 그 모델입니다. 승차감은 7시리즈의 승차감이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7시리즈의 피를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30D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그래도 800이 넘고 900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630i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550, 450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보다도 한 50이 더 줄 확률도 상당히 많은 모델이 바로 6GT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지금 차가 전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작네? 좋을 때 계약해야지. 바로 그래서 이 차알못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수입차는 출고 기준의 프로모션입니다. 10월달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9월달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때 받으시면 그때 좋은 그 프로모션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를 계약해도 빨리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프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팩트체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만큼은 허프로 얘기를 들으시면 자다가 떡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BMW 7시리즈입니다. 지금의 7시리즈는 그러니까 끝물입니다. 끝물. 그래서 할인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는 가성비로 가겠다면 7시리즈가 바로 지금 구매 시점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 지금 차종이 상당히 뭐 10가지 모델이 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차종별 구매 조건별 2200에서 2700입니다. 그러니까 7452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할인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742 모델은 이 할인 이외에 벤티지 코인 이 80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7종 세트만 해도 한 150만원 간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MW 이 8시리즈 프로모션입니다. 8시리즈 쿠페 엑스드라이브입니다. 이 할인은
200에서 이 300만 원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2.9%입니다. 8시리즈 그란 쿠페입니다. 1억 3,550만 원인데 할인은 500에서 600만 원 할인. 여기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SUV로 넘어가는데 SUV 넘어가기 전에 이 카카오톡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로플랜 리스를 착착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로플랜 리스가 사실상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월 납입금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월급이 한 200, 15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카푸어가 되고 맙니다. 제가 이 제로플랜을 만들 때는 그런 카푸어 생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입차를 타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차는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국산차는 점점 올라갑니다. 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프로가 당부를 하는데 이 월급이 150, 200 뭐 이런 분들이 이 제로플랜을 한다고 하면 카카오톡에서는 거부를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분수에 맞는 차를 사야지만 이 카푸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입차가 타고 싶다면 수입차를 한 일주일, 3일 렌트를 해서 이 타시는 게 이 좋다고 이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BMW 먼저 보겠습니다. BMW 118D 조입니다. 막차입니다. 41만 원입니다. 액티브 투어러 47만 원입니다. 320i 54만 9천 원입니다. BMW 4시리즈 73만 2천 원이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X5, X6, X7 이 모델 가격 상당히 좋습니다. 이 모델은 색상 옵션만 맞으면 바로 즉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드리는 제로플랜 리스는 리스 상품이며 60개월 이후에는 인수 반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법인 고소득자는 세무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벤츠 보겠습니다. 벤츠 E클라스 80만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GLC 220 포메틱 87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S클라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 모델 3차분 거의 지금 나갔습니다. 허프로가 말씀드리는데 색상 옵션 맞으면 허프로가 즉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크릿으로 깜짝 놀라게 해드릴 테니까 허프로가 자신 있습니다. S클라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허프로한테 꼭 얘기를 하십시오. 자, GLB 보이고 있고요. 자, 아우디 보겠습니다. 아우디 A6가 77만원, 그리고 아우디 Q7, Q8 보이고요. 아티온 보이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시죠? 1년 걸리는데 지금 포르쉐가 지금 8차분이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계약하시면 한 3개월은 좋게 걸릴 거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렉서스, 랜드로버, 포드 차량 좋습니다. 여기서 포드 픽업 레인저가 66만원이면 끝입니다. 지금 마세라티 나가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가격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 보시면 뭐 146만원이면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차 장기렌트 10대입니다. 이 특판 차량입니다. 잘 보시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자, 그럼 BMW SUV 프로모션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X1입니다. X1은 이 두 모델입니다. 4,940, 780에서 이 1,000만원 할인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2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달에 그 프로모션을 좀 올려놨습니다. 출고 기준이니까 그저 이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BMW X3입니다. X3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1입니다. X3 보도록 하겠습니다. X3 같은 경우는 이 가솔린 모델은 계약하시면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프로모션 보지 말고 그냥 계약 입력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0D도 역시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3M 컴피티션 P2 요게 1,900만원 이 할인이 되겠습니다. 자, 201 BMW X4 프로모션 착착착 가겠습니다. 자, X4입니다.
엑스포도 사실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할인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400에서 500, M40i가 820, 그리고 컴피티션이 1860, 그리고 5종 세트입니다. BMW X5 보겠습니다. X5 같은 경우는 이 X라인 같은 게 사실상 할인율이 좋은데 이 디자인에서 X라인이 상당히 많이 처집니다. 그리고 중고차 방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프로는 X라인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은 이 M스포츠를 많이 하죠. 40D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됐습니다. 이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50i가 이 1200에서 이 1300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6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한 300에서 400, 그리고 M50i는 1200에서 이 130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BMW X7입니다. X5, 6, 7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약하면 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 할인율도 저조하고 이 허프로가 말씀드리는데 이 X5하고 X6, X7은 리스로 하시면 이 색상하고 옵션 이런 게 맞으면 바로 제가 즉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프로는 이 뒤통수 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허프로가 만약에 뒤통수를 쳤다면 지금까지 허프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카카오톡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 뻥튀기 견적을 주면 허프로한테 바로 고발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컨버터블이죠. 이 지퍼 오픈카입니다. 오픈카 같은 경우는 전 모델이 지금 보시게 되면 다섯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 250에서 이 35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BMW 뭡니까? M입니다. M. 남자의 심장을 그냥 펑펑펑펑 뛰게 만드는 모델이죠. 자, 그럼 BMW M 프로모션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 X3M 컴피티션입니다. 1850만원 할인입니다. 여기가 5종 세트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17.2%가 되겠습니다. X4 컴피티션 1860, 그리고 21마이 X5 M입니다. 2100만원 할인입니다. 그리고 X6 M 1300만원 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BMW 역시 M이죠. M 쿠페하고 이 세단 프로모션입니다. 이 보시면 M2 같은 경우는 950만원, M340i 요 모델은 한 470만원, M4 컴피티션입니다. 2300씩 할인을 해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50i도 지금 한 1100 정도. 이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거의 껌바이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서 허프로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가 모두 가능합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허프로가 깜짝 놀래 이 견적을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